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인애플입니다. 제가 저번에 가짜 블로그로 통로를 막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네, 거기서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블럭 태그는 어떻게 바꾸나요? 네, 굳은 점도 색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태그가 적용이 안 되네요.가 있는데 그냥 네, 이건데 자, 굳은 점토로 질문해 주셨으니까 굳은 점토로 바꾸도록 할게요. 일단 굳은 점토가 159번이죠. 뭐야, 169가 아니야. 159야. 그렇지. 네, 굳은 점토가 소환이 됐는데, 이게 태그를 입히는 게, MBT 태그에 그냥 있습니다. 예.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를 그냥 수치로 막 써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네, 연두색 굳은 점토가 159대 5죠. 저 5번을 저 데이터 부분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나 돌, 나무 판자도 마찬가지고요. 나무 판자가 5번인데, 정글 나무 판자로 하고 싶다. 3. 그쵸? 이거 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럭, 스톤. 네, 3번.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별다른 건 없으니까, 일단, 터트립시다. 에이, 터지라잇! 튼튼하구만. 역시 폴링 블럭.